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 주식을 알려드리는 오박사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4일 알아볼 종목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신고가를 돌파해서 눌리는 부분, 오늘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제한적인 하락은 나와줄 거라고요. 이 제한적인 하락 지금 오늘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해서 잡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관심 생겨서 추가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 제가 오늘 타점까지 잡아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바라고요. 자, 내용은 항상 그랬듯이 어려운 말보다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영상 보시기 전에 야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다시 금요일이죠. 금요일장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차익 실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오늘 많이 하락하는 이유, 여러분들 내일 44만주 뭐가 나오죠? 이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옵니다. 보호예수 물량 12월 5일날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주가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더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조정기간은 있을 수는 있어도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44만주 뭐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적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 유통되는 주식수에 비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이 44만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좋아야 돼요. 오히려 좋아. 왜냐? 당연히 던지는 물량 나올 거고, 이 물량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받아가죠. 이 세력들이 받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추가 신규 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히 상승,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 없어요.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면은 조정기간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IPO 주들 제가 관심 있게 보라 말씀드렸죠. 자, 이 뉴스 기사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자료인데, 뉴스 기사인데 오늘 12월 4일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금 두산 로보틱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몇입니까? 3위입니다. 3위. 이 삼성전자보단 좀 떨어지지만 그 전 4위 SK 하이닉스에 비해 자, 약 두 배 이상의 거래대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보면은 지금 상장 수요에 대해서 참패했던 에코프로머티가 흥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 종목들, 우리 IPO 종목들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완선 엔지니어링, AS텍, 에코아이 등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IPO 주들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지금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이 IPO 주들 중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더 올라갈 정보도 있고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점에서 여러분들 신규 추가 매수 들어가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지금 매도할 타이밍 아니에요. 이 두산 로보틱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겁니다. 언제? 조정기간 가지고. 이 조정기간은 여러분들 며칠이 될지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투자자별 매매 종양 연기금 체크 잘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개인, 외국인, 기관 다 중요하지만 연기금 체크 잘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꾸준히 매수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매수량 올라가고 있는데, 금요일 하락하는 장에서도, 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자, 뉴스 기사 보면 나와있죠. 팔지 말걸 한다갈 2배 뛴 이 종목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이 쓸어 담았다고 나와있어요. 자, 내려보면은, 야, 연기금이 이 두산 로보틱스를 쓸어 담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근데도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를. 자, 그러면 견인 더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달간 연기금은 두산 로보틱스를 903억어치 사들였는데 903억어치 사들였는데 이 기간 중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2위다. 2위. 이러한 연기금이 어딥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이러한 국가기관인 연기금이 왜 매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올라갈 만한 정보, 재료를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하단 부분, 이 부분 보게 되면은 17일, 저번 달 11월 17일부터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이 기대감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또 공부 또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장, 앞전에서도 나왔어요. 밑골이 길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죠. 자, 이날 며칠입니까? 28일 좀 분봉으로 체크해보면은 28일 이 부분이죠. 자, 28일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밑골이 달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던졌습니다. 물량을 매도를 했다는 거죠. 매도한 물량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음날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이 물량 당연히 세력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받아가서 주가 당연히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오늘 거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러분들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했다고 매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도 보고 계시고 아니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많으실 겁니다. 지금 매도 타이밍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가고 신규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올라갈 만한 종목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어떤 회사입니까? 협동 로봇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협동 로봇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하지 못하는 무거운 중량을 들어준다든지 이제 위험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협동 로봇은 이 미래의 산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 유상증자 자금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4,162억. 이 4,162억 중 많은 비중인 2,850억 원을 어디에? AMR 그리고 어디죠? AI 측 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 및 투자를 한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에 인수를 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냐는 겁니다. 자, 많은 기업들 중 좀 추려져가지고 세 개로 나왔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두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외국계 기업.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 이 기업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인수를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 지금 인수할 가능성 매우 높아졌고요. 그렇다면은 주가마저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 제가 누굽니까? 오박사입니다. 오박사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 자료와 또 인수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가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대응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진다고 그냥 쳐다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중요하고 이런 떨어지는 와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수익을 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크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기업 전망이라든지 보도 자료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인수 기업에 대한 거 실시간으로 체크 또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신규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뭐 욕심을 부리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타점 잡아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매도 타점과 금액에 나와 있는 대응 전략 및 분석 자료입니다. 많은 양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작성해놨고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해놨습니다. 자, 이 자료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쪽에 보이는 번호 010-2011-9671 번호로 두산 혹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 투자한다는 말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중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는 이 주식을 하시면서 단타성으로도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날이죠. 이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래량 폭발을 했죠. 자, 그렇다면 뭐다? 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감,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저한테 연락 주신 분 보시면은 자, 이렇게 29일날 두산이라고 저녁 늦게 연락 주셨어요. 아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좀 걱정돼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음날 오전에 두산 로보틱스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만원 미만의 매수 들어갔다가 1차 목표가 9만 5천원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30일날 시가 8만 4천원이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했을 거고요. 고가 같은 경우 2만 다시 9만 2,900원 올라갔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시 신고가 돌파해주는 모습 97,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뭐 30% 뭐 40% 수익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놓은 원칙들을 지키면서 단타성으로도 접근해보고 이렇게 도움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타점들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쪽에 보이는 번호 010-2011-9671 번호로 두산 혹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타점도 잡아드립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 지금 7%, 아까 8%까지 떨어졌었죠. 8%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보호예수 물량, 이 락업 물량에 대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왜 그러냐고 했죠. 제가 이 44만 주, 당연히 적은 양은 아니지만 유통되는 주식수에 비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 이 세력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왜냐? 가격을 낮춰놓고 평당가를 더 낮춰놓은 다음에 더 매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집 들어갔다 어떻게 되냐? 주가 더 올리겠죠? 당연히 조정기간은 있을 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조정기간 이후에 주가는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즉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알아봤는데 영상 마무리하고 영상 잘 보셨다면 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 박사였습니다.